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장밋빛 전망도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들 통해서 대표적인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로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로즈는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유럽과 일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비율이 75%를 넘어가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3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률도 2분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27%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우상향할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주요 지역별 매출액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 97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1%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25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0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 동남아에서도 K-POP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영향으로 컬러렌즈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미용의 목적으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실용성의 목적으로 양 국가 모두 강하게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트랙 렌즈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제품을 확대하고 외형 성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목표 주가로는 4만 8천원 선을 그대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인터로즈 전장에는 소폭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0.29% 하락한 34,9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4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수출 비중이 좋았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원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수출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 전체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는 5,500억 원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13%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54%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약품 뷰티나 웰빙 제품을 중심으로 고성장해왔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서 성장의 조정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 갱년기 유산균으로 불리는 메노락토의 매출이 증가했고요. 올해부터는 미국향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수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 기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제약사가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추진한 기업들은 있었지만 성공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원스가 처음으로 미국 리도카인 제네릭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리도카인 시장은 현재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매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신규 매수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6만 4천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날 마감 현황 가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92% 오른 44,05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0.9%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4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